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해나갈 주피터입니다. 저는 주피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할 내용, 제일 먼저 공부할 내용들은 구글 크롬과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게임, 컴퓨터 게임도 만들고, 코딩도 해보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첫 걸음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배워야 하느냐면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앞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보면은 이 검색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서치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색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로봇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로고예요. GOOGLE 그죠? 구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찾아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로봇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로봇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all 되고 있는 것은 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부 all.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로봇과 관련된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은 비디오즈라고 해서 비디오는 영상이에요. 영상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안 하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공부들을 쭉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부터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익혀 나가서 나중에 2년 뒤부터 아주 열심히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단어를 익혀 놓는 게 좋겠죠. 비디오를 클릭하면은 비디오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돼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검색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뉴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 그죠? 뉴스 네 번째죠. 로봇에 관한 뉴스를 알려줍니다. 그럼 로봇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덩굴인데 쭉쭉 뻗어나가는 수색 로봇 같이 이렇게 로봇에 관한 뉴스들 그죠? 을쭉 기사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맵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로봇과 관련된 지도가 이렇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지도가 딱 나타나면서 구글 맵스라고 하는 지도가 나타나면서 로봇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이 표시가 돼요. 일단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ore 해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들도 우리가 로봇과 관련해서 알 수가 있죠. books 돼 있는 것은 책을 말해요. 로봇과 관련된 책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봇 설계와 제작에 관한 책, 김상헌 선생님이 작성하셨네요. 함께 사는 로봇, 김진욱 선생님이 작성하셨고, 최강 아두이노 퍼스트 스마트 자동차 로봇 프로그래밍.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이거는 박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작성하신 거고, 쓰신 책이고, 다음에 서울 로봇고등학교 국제 로봇 워크숍이란 것들도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팅은 우리가 이 구글을 우리가 검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그죠? 검색을 할 때, 자, all부터 세팅해 놓고 툴을 볼게요. 툴 보면은 검색을 할 때 anytime, all results 두 가지가 있는데 anytime은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 이 단어, 그죠? 우리가 입력한 단어에 대해서 쓰여진 글들 중에서 뭐 최근에 쓰여진 것이든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anytime이에요. time은 시간이고 any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시간이 되는 거고.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past hour 하게 되면은 past는 지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난, hour은 시간. 그러니까 지난 1시간 이내에 쓰여진 글들만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past 24 hours 하면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작성된 글들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past week는 뭘까요? 그렇죠. 지난주, 지금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시간 내에 작성된 글들만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past month는 한 달, 지난 한 달, past year은 지난 1년, 지난 1년간에 작성된 글들만 보여주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ustom range라고 한 게 있죠. custom은 뭐냐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딱딱딱딱 지정하는 것을 custom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range는 범위죠. 범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쓰여진 글들을 보여주세요 할 때 커스텀 레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여기에 점이 3개 똥똥똥 찍혀 있죠. 이건 뭐냐니까 이 버튼을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메뉴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를 탁 클릭했을 때 밑으로 쭉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걸 드롭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롭다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리절트도 있는데 all result. 리절트는 결과를 얘기해요. 결과. 모든 결과. 이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모든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클릭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 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실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로봇이라고 한 글을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밑에 로봇이란 로봇의 역사, 영화 로봇 로봇 나무 위키 이렇게 다른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글 중에 글자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것은 나 말고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엄마 아빠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로봇이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용했던 것은 로봇의 역사, 영화, 로봇, 로봇에 대한 나무 위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던 단어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런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은 인공지능에 관해서 많은 글들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느냐 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 메뉴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사이트, 웹사이트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이지 랭킹, 페이지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응하는 그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웹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수만 개, 뭐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수천 개 중에서 어떤 걸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이렇게 조금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제일 위에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방문했던 웹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작성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많이 찾아갔던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가 위로 가면 이렇게 글자가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은 밑에 밑줄이 딱 꺼지죠. 이것을 이거는 이제 다른 페이지,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하이퍼링크는 이 글자를 클릭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페이지, 지금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응하는 이 문서들을 글자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죠? 이처럼 어느 글자, 조금 전에 어떤 글자에서 이 글자 인공지능 나무위키라고 하는 글자와 이거 클릭하니까 다른 웹페이지로 딱 넘어갔죠?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간 것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글자든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계는 일반적으로 쭉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줄 때는 제일 먼저 그 페이지의 제목, 그죠? 이 페이지, 이 새로운 페이지 사이트의 제목을 보여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가 있는 웹에서의 주소를 보여줘요. 이 주소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인터넷 주소, 웹 어드레스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나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아, 무지개 아파트 뭐 B동 301호에 살아,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이 주소란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 웹 속에서도 각 페이지가 있는 곳은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가지고 이 주소에 가면은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페이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웹 서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보면은 볼 수 있죠. 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글들이 있는데 근데 가보기 전에도 미리 어떤 내용이다 하고 조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다른 메뉴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뭐냐니까 이런 인공지능 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다양한 페이지들이 여기에 또 링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표시가 딱 나죠. 그죠? 밑에 밑줄이 딱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 이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링크들을 밑에서 이렇게 또 보여줘요. 그죠? 구조를 아시겠죠? 처음에는 제목이 나오고 다음에 이 페이지가 있는 곳에 주소가 나오고 이 페이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하이퍼링크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이런 탑 스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들 이런 말이에요. 탑은 가장 높은 이런 말이고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is가 붙게 되면은 이야기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탑 스토리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요. 나열되고 그리고 또 똑같은 구조로 제목이 있고 주소가 있고 요약이 있고 또 이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링크들이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세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쭉쭉 내려오는 거죠. 쭉쭉 해서 순서대로 쭉 있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게 구글에 해가지고 1, 2, 3, 4, 5, 6, 7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페이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1페이지고 1페이지에 없는 내용들 2페이지를 클릭하면은 또 다음 페이지에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내용들은 1페이지, 그 다음으로 많이 찾는 사람 페이지들은 2페이지,
그 다음으로 많이 찾는 페이지들은 3페이지 이렇게 해서 쭉 뭐 10페이지까지고 그 이하로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검색을 했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검색한 단어의 단어와 관련이 있는 웹 페이지들, 웹의 문서들이 수백 개, 수천 개를 이렇게 구글이 찾아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검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